네. 예, 당장 쓸 일은 아니고요. 해지 차원에서 일단 넣어놓은 게 주목적이고, 중간중간에 이제, 아, 지금 사실 저기, 나머지 자금이 지금 딴데 지금 S사에 들어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예, 금리 좀 어떻게 더 받을 수 없을까요? 그럼 조금 더 옮길 수 있는데, 제가, 아니, 그니까, 이제, 오늘 제가, 아, 물론 그 말씀 주시려고 하신, 제 금리 좀더 받을 수가 없을까 해가지고, 예, 지점장 전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 1.3입니까? 예, 적어놓을게요. 아, 그렇습니까? 특판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3개월 1.6%라고요. 하여튼 3개월 가는 1.6%네요. 아, 이거 그러면 S사보다 더 높잖아, 이거. 아니, 제가 이거, 이 돈은 있긴 한데, 제가 좀 정직하게 말씀드려야죠. 이게 제가 사기꾼도 아니고, 뭐, 저기, 뭡니까, 예치가 불가능한 상태의 자산을 뭐 몇억 있는 것처럼 구라를 치는 거는 이건 뭐, 이건 폰지 사기 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제가 현재 지금, 지금 뭐, 지금, 골드바도 있고, 해외 계좌도 몇개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일단은 좀 많이 옮겨놨어요. 많이 옮겨놓은 게 제가 일단 우선은 지금 상황에서는 원화로 바꿔가지고 이제 넣어놓기는 어렵다고 조금 제가 정직하게 말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차후에는 충분히 이게 충분히 원화가 바닥을 쳤다고 이제 좀좀이
좀이 전문가들에게 좀 제가 막뭐 제가 혼자 판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건 아니고요. 제가 뭐 아는 게 있다고 이제 전부터 이제 친구들이 금융계 해외 금융계 있는 친구들이 N호 안 바꾸고 뭐 했냐 해가지고 제가 제일 늦게 바꿨어요. 제가 저희 조직에서는 제일 멍청이에요. 제일 멍청이. 예. 그래. 예. 아닙니다. 골드바가 있고요, 제가. 예, 골드바하고 지금 해외 계좌 일본에 몇 개가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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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알려주십시오. 예, 제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건 매력적이네요. 많이 있죠? 예. 아, 이거 제 필요합니다. 제가 알고 싶습니다. 자, 안 그래도 오늘 제가 5천만 원까지는 안 되는데, 가족이, 5천만 원안 돼가지고 좀 여쭤보기 좀 그런데, 지금 가족이 한뭐 그냥 2, 3천만 원 정도, 또 이제, 추가로 환전해가지고, CTN에 외환계좌 만들어가지고, 이제 넣어놓으려고 하는데, 예, 아니, 가족도 계좌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예. 아, 그러니까 이제 가족, 그러니까 뭐, 제가 만들 때도 좀 되게 힘들게 만들었거든요. 이제, 예. 예. 그러니까요. 아, 아니, 그 본사에서 어떻게 조금 좀, 아, 본사에서 어떻게 도와주실 수 없습니까? 제가 뭐 계좌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저런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이제 뭐 직계 존속이나 직계 존비속 이렇게 계좌를 만들고 싶어서 그럽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사에서 조금 힘좀 써주시면, 제가, 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날도 이제 가입할 때 조금 이제 자영업자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관광 통역사, 국가 자격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제 지점장님 신경을 써주셨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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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게 조금 힘, 압력만 조금 넣어 주십시오. 지금. 예. 예.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예, 저 팀장님 하나만 더, 팀장님, 예, 저 하나만 더 여쭤봐야 된다니까요. 예, 저 많이 바쁘십니까? 저 굉장히 이게 지금 자금을 계속 예치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라 가지고 안 그래도 제 본사 전화를 드리려고 했거든요. 제 팀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임란신 팀장님, 은란신 팀장님, 예, 아, 제가 지금
지금 예치를 해줄 수가 있는 게 현찰 수수료를 지금 징수가 안 되기 때문에 시티은행이 예치를 한 거거든요. 아니 외환을 달러를 제외한 모든 통화에 대해서 예 전신환에서 현찰로 이렇게 예 그게 뭡니까 출금을 할 때 상당수 지금 제1금융권에서는 현찰 수수료를 붙이고 있습니다. 예, 근데 현재 시티은행에서는 제가 이제 그 가입할 때 조건도 그리고 약관상에 전월계좌 이제 그 외환 통장에 90만원 이상 이제 보유를 했으면은 그 현찰 수수료가 안 붙고 있어요. 그걸 또 지금 확인을 했고, 그날도 확인을 했고. 지금 모르고 계십니까, 팀장님? 현찰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으신가요? 예. 아닙니다. 그, 안 붙습니다. 현재까지는 안 붙습니다. 예. 그날도 본사하고 통화하고,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본사하고 통화하고, 현찰 수수료가 안 붙는 거는 확인을 했어요. 아, 진짜 모르시면 어떡해요. 그 약관에도 지금 다른 서울의 시티은행 쓰고 있는 사람 통해가지고 제가 처음 알게 되고, 시티은행 그래서 가입을 하고, 지금 지점에서 잘 모른다고 해가지고, 본사하고 통화하고, 그 부분 확인됐는, 다고 지금 그렇게 전해 들었는데. 아니 지금 본전하고 통화하셨다고 하시면 예. 제가 이제 그 부분을 몰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래도 그 지금 정책이 언제 없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지금 유지가 되는 걸로 지금 확인을 했거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4월 달에 가셨을 텐가요? 아닙니다. 요번에 지금 4월 달뿐만 아니라 예. 6월 달에도 확인을 했습니다. 예, 예, 두 번 다요. 다 확인을 하고 바꾼 겁니다. 예, 그래, 현찰 수수료가, 전월 외환 이제 보유고 실적이 평잔 9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현찰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금액 전체에 대해서요, 고객님? 네. 그냥 무조건 그냥 지금 현찰 수수료 안 붙이는 거죠, 이제. 예. 지점에서 보관하고 이제 저희가 비용이 다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현찰 그 부분은 저희가 면제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예. 네, 그 부분은 뭐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겠네요. 아, 지금 안 되는데 그거 지금 현찰 그래가지고 거기 부지점장님하고 지점장님하고도 그거는 얘기를 했거든요. 직원분뿐만이 아니라. 아, 근데 고객님 그거는 예. 예, 예. 확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다시 확인. 아, 제가 다시 확인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 정책이 오래 가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본사에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를 한 겁니다. 예. 언제든지 은행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변동이 있으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16일 확인하셨으니까 고객님께서 이제 지금 바뀌셨는지를 저한테 여쭤보시면 제가 그 울산 지점에 문의를 해가지고 고객님께 연락을 그럼 어차피 부탁드릴게요. 예. 예. 만약 이게 현찰 수수료를 찾는 걸로 바뀐다면은 정말 정말 죄송한데 저는 저기 그 해외로 이체를 해버려야 되거든요. 예. 그 부분 조금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팀장님 조금 저기 본사 높으신 분들 회의 때 조금 좀 조금 힘들게 고생하는 자영업자 좀 입장도 좀 반영해서 이 정책을 조금 더 유지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부탁드리고자 여쭤보는 겁니다. 아, 네. 예. 일단은 그러면 그때 그 부지점장님 울산지점 그 임금상 팀장님 만나신 거 맞는 것 같고요. 예. 예, 그분도 네. 만나 뵙고 얘기를 네. 하고 그러니까 그 안경 끼신 저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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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관련해서 같이 안내 드리도록 그 메모를 좀 넣어드릴게요. 고객님.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하신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